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수면 마취제,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오던 20대 여성. 수상하게 여긴 의사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하지만 이 여성은 반성은커녕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.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 양천구의 내과 의원입니다. 지난 8월 한 20대 여성이 찾아와 위내시경 검사를 하겠다며 프로포폴 투약을 요청했습니다. 그런데 검사 중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습니다. 환자가 공복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. 이전 처방 기록을 볼 수 있는 의약품 안전 사용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여성은 불과 4시간 전 다른 내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.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4시간 했다가 안 했어요. 거짓말 하는 거죠. 갑자기 환자가 결정사를 보게 됐어요.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여성은 사흘 간격으로 내과 두 곳에서 세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앞서 한 성형외과에선 향정신성 의약품 28일치도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 여성은 경찰 조사 뒤 병원을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. 지금 이거 있었던 일을 알리면 안 되는데 지금 되게 엄청 나쁘신 행동 하시는 선물을 해주세요 그러면. 여성은 마약 정밀 검사에서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여러 종류가 검출돼 경찰이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.